안녕하세요. 김병아입니다. 제가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요. 이렇게 좀 바람을 등지고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올해 2020년 제가 장어낚시 처음 도전을 했습니다. 너 벌써 캐스팅 하는 거야? 저 우리 광 그래도 한번 해보자, 밤에. 퐁당퐁당 하자, 퐁당퐁당. 오늘도 이 카메라에 이렇게 광기하고 이렇게 딱 오늘 이렇게 지금 저녁 준비를 합니다. 들어가는 거예요? 예! 좋아요 왼쪽, 구독은 오른쪽. 파이팅! 신영님 파이팅! 오늘은 꽝이야, 오늘은 꽝. 와이로 짝사라. 양다 두고 있어 아주 날씨. 야, 있을까? 한 번은 그냥 행복 여기다 물어놓고 그냥 그때 알았어, 알았어. 하시라고 된 나도. 예. 재밌지 뭐냐, 어쩐 이제. 아, 그럼. 뭐. 아줌마니가 근데 거기다 물 넣고 그냥 헹구면 된다던데? 아, 그러니까, 아, 그렇지, 빵꾸. 이봐. 아, 그렇지, 빵꾸 나야지.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헹구면 헹궈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냥 어차피 헹군 건데. 한 번 더 하자. 오케이. 먼저 이제 하면서. 오케이. 아우, 야, 됐다, 이거. 자, 첫 장어 낚시, 첫 캐스팅입니다. 자, 날라간다. 조금 텐션을 바라 입으니까 좀 팽팽하게 주겠습니다. 마지막 들어갑니다, 마지막. 역시, 20대는 작년이나 올해나 바쁘네요. 마지막. 20대 다 했습니다. 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그 좌측 열대가 목줄을 한 30cm 둔 말지렁이고, 이 지금 우측 열대 중에 이 네 대가 아까 천편 같은 제비죠. 그거를 까막지렁이를 내들었어요. 목줄 짧게 해서. 그리고 이쪽 여섯 대를 그 쉬리 유동체비. 그래서 또 똑같은 좌측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목줄을 한 3cm 해서 말지렁이를 다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말지렁이 총 16개, 까막지렁이 4개. 지금 현재 이렇게 투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입질 들어오면은, 케미 색깔이 바뀌니까 한번, 입질이 들어오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멋있네요. 오케이.
쳐볼까 이거 한번? 아, 씨 없다. 이거 저 까막지렁인데 맞나? 맞네 맞네. 그 전편 같은 집인데. 아야 아깝다야. 아까웠어. 보자 있나? 탁탁 쳤는데. 야, 좀 놔둘 걸 그랬어. 좀 놔둘 걸 그랬어. 저거 한 대가 많이 박혔어. 아니 아니. 많이 박혔어. 뭐야? 오이 없어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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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아, 정태가 많네. 정태가 많아. 정태가. 아, 이 정태가 이 저 흘러가면서 이렇게 초리대를 눌렀구나. 이게 입질이 아니고 이렇게 물살이 약간 있으면서 정태가 누르는 거요. 아이씨, 정태가 있으면 안 되는데. 그지? 왜 쓰지? 이게? 어? 그죠? 아니야, 평평해. 야, 지금 줄들이 있잖아. 다 평평해진다. 그럼 정태한테 지금 쏘은 거야? 그래서 한번 땡겨볼까? 아씨. 아, 정태 때문에 진짜 애먹네, 오늘. 아, 뭐 없어. 야, 정태 크네. 에이, 정태가 이래 나오면 안 되는데. 에이, 그렇지. 첫방이 이거 뭐 이래갖고 되겠나 이거 첫방이? 아이고 참. 뭐야 얘? 야, 빨간불 들어왔잖아. 어? 뭐야 이거 두 대가. 어? 또 정태야?
정태도. 아, 나 진짜. 아, 정태네. 야, 정태가 빨간불 들어오게 안 돼. 아, 진짜 참. 야, 정태 많다, 야. 이봐. 파래다, 파래, 완전히. 아, 진짜, 오늘. 아, 진짜, 씨. 지금, 아, 나는 여기 지금 한강 물때를 잘 모르는데, 뭐, 오늘 물때가 어떻게 돼? 에이, 참.